상권입니다. 오세요.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준비하세요. 양손을 올리세요. 내리세요. 위에 보세요. 아래를 보세요. 똑바로 보세요. 오른쪽 보세요. 왼쪽 보세요. 똑바로 보세요. 좋습니다. 모니사 씨 고향 어디예요? 제 고향은 마룽입니다. 네. 그럼 모니사 씨 응시 번호 몇 번입니까? 제 응시 번호는 500-3766입니다. 네. 왜 한국에 가고 싶어요? 저는 한국에 가서 일도 하고 기술을 배우고 나중에 네팔에 돌아와서 작은 회사에 만들고 싶습니다. 네.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은 사과를 따고 있습니다. 네. 네, 자기소개 시작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지시 마니사입니다. 저는 21살입니다. 제 생일은 2003년 9월 20일입니다. 제 고향은 바릉입니다. 저는 바릉에서 왔습니다. 제 가족은 5명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누나, 남동생, 그리고 저입니다. 제 주민 속사하거나 낚시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2년 동안 포장 작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격증이 없습니다. 저는 제 품은 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한국에 가서 일도 하고 기술을 배우고 나중에 네팔에 돌아와서 작은 회사에 만들고 싶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숫자는 몇 번입니까? 47번입니다. 네, 47번에서 3번 더하면 몇 번 있을까요? 50번입니다. 50번에서 10번 나누면 얼마예요? 5번입니다. 5번에서 9번 더하면 얼마 있을까요? 14입니다. 네. 1kg에 몇 그램 있을까요? 1000g입니다. 네. 오케이. 그럼 왜 한국에 가고 싶어요? 저는 한국에 가서 일도 하고 기술을 배우고 나중에 네팔에 돌아와서 회사에 만드는 꿈이 있습니다. 네. 숫자는 몇 번입니까? 14번입니다. 이것은 몇 번입니까? 15번입니다. 네. 회사에서 일이 많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전하게 다치지 않도록 조심해서 일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고무 장갑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일륜차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환차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화철입니다. 네. 이것은 무엇입니까? 육아 브랜치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엔드카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노트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전기 트리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장갑입니다. 이것은 당진 마스크입니다. 이것은 수펜입니다. 오케이. 그럼 첫 월급을 받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첫 월급을 받으면 부모님의 연금을 보내고 저축을 시작합니다. 그럼 좋습니다. 자신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많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동료를 이야기하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스트레스를 봅니다. 네. 예, 100%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면접을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